네, 안녕하세요. 명인들의 복귀 수요일 김석철입니다. 자, 최근 장세, 지난 6월 달에서 8월 달 정도까지 이어졌던 베어마켓 랠리, 2탄이라고 좀 이렇게 명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흐름이라는 게 결국은 그래요. 이제 뭐냐면은 뭐 나중에 이제 가면은 그렇다라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시장을 항상 접근을 할 때 이 예측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대응의 영역이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현재 상세의 어떤 그런 단기적인 어떤 패러다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하면은 그 변화한 흐름에 맞추면 되는 거거든요. 너무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그게 이제 대응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 속에서 최근 장세의 흐름은, 한마디 키워딩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지난 6월 달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2차 베어마켓 랠리다.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어떤 랠리가 전개되고는 있지만은 그 앞에 베어마켓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직까지 전반적인 시장의 패러다임, 큰 패러다임은 여전히 약세장 국면이 맞다. 다만 그 약세장 국면 하에서도 베어마켓 랠리가 이제 연출되는데 그 이유는 지난 1차 베어마켓 랠리, 즉 6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진행됐던 베어마켓 랠리에서는요. 뭐냐면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악성 매물들이라든지 단기적으로 가격이 좀 급하게 뺀 부분이 없잖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면이 어디 국면이냐면 이제 요 국면이었었거든요. 요 국면이었었는데 요 국면에서 이제 한번 1차적으로 1차 베어마켓 랠리가 연출됐어요. 이제 이 이유는 왜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지는 지난번 이제 우리가 6월달, 8월달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이 국면은 그럼 뭐냐? 이 국면도 지난 이때 국면하고 거의 흡사해요. 요컨대 이제 왜 베어마켓 랠리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시장이 본격적으로 강세장 국면으로 진입되면서 어떤 추세 랠리를 펼친다고 했을 때 그게 베어마켓이라는 어떤 꼬리를 띄고 그냥 랠리 국면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뚜렷한 모멘텀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멘텀은 단기적인 모멘텀이라는 거죠. 요컨대 지난 1차 국면, 이 국면에서도 그랬지만은 단기적인 가격 메리트라든지 어떤 그 매물 소화에 따른 어떤 매물 공백 구간 이런 부분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관점으로 전체 시장의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항상 시장을 접근할 때 그 시장의 흐름을 면적 규정을 해놓고 그 규정을 해놓은 가운데에서 전술을 펼쳐나가는 게 상당히 좀 적중도도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현재 장세 흐름은 올라가는 가고 있는데 왜 올라가는지 올라가는 배경이 뭔지 이걸 어느 정도 우리가 윤곽을 잡아놓고 시장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 속에서 지금 국면은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은 2차 베어마켓 랠리가 진행되는 국면이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랠리가 진행돼가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시장의 전체적인 성격은 베어마켓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흐름을 먼저 정리를 해드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최근에 변화되고 있는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현재 국면 속에서 우리가 이 베어마켓 랠리 속에서 어떤 그 투자 포인트를 갖고 접근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지금 시장은 이제 앞서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흐름은 지난 언제입니까? 이제 9월 말부터 말입니다. 9월 말부터 10월 달까지 그 흐름 속에서 일단 시장은 그 저점을 좀 다지는 국면이 나타났어요. 그 요 국면이죠. 요 국면에서는 시장이 이제 저점을 다지는 흐름이 나타났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뭡니까? 예, 박스 변동성의 흐름이었죠. 변동성의 흐름이었는데 요 이후부터 이제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단기적으로 그 재반 이동평균선, 단기평선이 전체적으로 수렴이 되고 난 다음에 정배열로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결국 뭐냐면은 이걸 끌어주고 있는 포인트가 뭐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은 일단은 박스권 국면에서 추세 국면으로 이제 전환된 상황인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럼 이 추세 국면의 핵심 포인트는 결국 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입니다. 대형주의 차별화 장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큰 그 키워딩 두 가지만 딱 생각을 하세요. 하나는 2차 베어마켓 랠리가 진행되는 구간이다라는 점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그 2차 베어마켓 랠리가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핵심은 대형주 중심의 차별화 장세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지난주 명인들의 복귀 시간에 이제 제 앞서서 했던 우리 전문가님이 이제 대형주 중심의 차별화 장세를 얘기를 하셔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 지금 장세는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는 흐름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 한 600개, 700개 종목이 올라가도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하는 시가총액
그 1위에서 10위권 종목이 빠지잖아요. 종합주가 지수는 빠져요, 사실은.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를 이루고 있는 포인트가 결국은 전체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지수를 매기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뭐냐면 최근의 장세는 이 중소형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 더디게 움직이고 이렇게 폭발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지만은 지수는, 종합주가 지수는 지금 힘차게 올라가고 있다. 그럼 그 배경을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점검을 해보면 결국은 대형주가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끌어주고 있다. 대형주가 끌어주고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조금 더 압축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뭡니까? 시장에서 배팅을 했을 때 어떤 종목 쪽에서 수익이 나느냐? 대형주 쪽에서 수익이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왜 그러냐면은 보통 보면 이제 강세장이라든지 시장이 본격적인 화랑 국면을 보일 때 대형주들이 어떤 시장 주변에 자금이 확충되고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고 시장 에너지가 확충되는 가운데서 대형주가 움직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고객 예탁금이라든지 시장 주변의 자금 사정, 즉 그 유동성의 흐름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뭐 이제 얼마 있으면 또 이제 FOMC 회의에 이제 전 세계 지금 증시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지금은 다들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증시 주변을 확충할 수 있는 유동성의 흐름은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기 크게 어려워요. 그죠? 왜 그랬냐? 지금은 어차피 이제 유동성 축소 국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주들이 되게 가볍게 움직인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형주들이 그동안, 그러니까 그동안이라고 얘기하면 정확하게 작년 6월 이후부터 주가가 밀리는 과정 속에서 대형주들이 상당히 많이 빠졌고, 그리고 외국인이라든지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물량을 팔아댔기 때문에 그 흐름이 일정 정도는 다시 포트폴리오 재편으로 나타나는 국면 속에서 나타나는 상승이다. 그러니까, 이전 같았으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대형주들이 이렇게 좀 움직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 경계 매물이라든지 이식 매물들이 나오면서 주가 상승을 갈아먹어요. 근데 최근에는 보면은, 2200에서, 2200포인트 때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정확하게는 2130포인트 저점 찍었는데, 본격적으로 지금 단기 베어마켓 랠리가 진행되는 지점이 어디 있는지냐면 요 지점, 즉 2200 지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200에서 지금 2330까지 올라오는 이 과정 속에서 상당히 매물 저항이 없었어요. 그거는 대형주들이 상당히 가벼워졌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벼운 가운데에서 거기에서 뭐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외국인 투자가들의 이제 매수세가 대형주 쪽으로 집중적으로 지금 매입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들어왔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보면은 뭐 삼성 SDI라든지 삼성 전기라든지 그죠?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 외국 투자가들이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매물 압력은 적은 가운데에서 외국 투자가들이 다시 또 이제 일정 정도는 약간 저가에서 담는 상황이 나타남에 따라서 시장은 가볍게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 흐름을 우리가 분명히 구분을 해야지 오판에서는 안 될 부분들은 이 흐름이 어떤 그 폭넓은 어떤 주가 상승의 그 어떤 본격적인 랠리 국면이라기보다는 제한적인 부분, 즉 대형주 중심의 좀 편식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세의 어떤 중심 흐름을 이루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을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결국 포인트는 본격적인 화랑 국면 속에서는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가 시세 대응을 할 때 그냥 아무거나 대충 사놔도 있잖아요. 올라가요. 기다리면은. 근데 지금은 선택과 집중이 왜 중요하냐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어마켓 랠리라는 것은 시장의 어떤 흐름이 제한적으로 상승의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지역적으로. 그리고 일정 정도 한계성을 가진 상승의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한계성이라든지 지역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시장이 선택을 할 때 폭넓게 다 시세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세 중심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지난 1차 베어마켓 랠리, 그러니까 6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진행됐던 1차 베어마켓 랠리와 다르게 현재 국면 속에서는 철저하게 대형주 중심의 흐름이 지금 시장의 핵심 컨셉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서 뭐냐면 이제 이 얘기를 먼저 미리 말씀드리면은 간단해요. 최근에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 1차 대형주 이외에 최근에 바닥에서 꿈틀대는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대형주 내에서도 시세가 먼저 나간 애들, 중간에 있는 애들, 밑에 있는 애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면서 이제 먼저 나간 애들은 따라가면 안 되고 밑에 있는 애들은 미리 기다리고 이런 대응이 현재 시점에서 필요한데 그 포인트는 여전히 대형주 쪽에 집중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뭐 다들 아실 수 있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걸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그 디테일한 어떤 그런 핵심 포인트를 가지고 접근하자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 속에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흐름은 대형주 중심의 순환매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주에도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형주 중심의 차별화 장세, 차별화 장세라는 점에다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시장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여튼 대세 상승장이라든지 이런 흐름이 형성될 때는요, 이 차별화 장세가 유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얘가 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얘가 또 기다렸다가 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뒤에 얘가 좀 그만큼 쫓아가고 이러면서 이제 시세들이 착착착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로마 병정처럼. 근데 이제 차별화 장세가 연출되는 것은 이 한계성에 있는 시장의 흐름 하에서는 다 못 가잖아요. 왜냐하면 시장의 수요 에너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선택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선택이 지금은 이제 어디서 나타나고 있냐면은 그동안에 이제 지수가 엄청나게 빠지는 과정 속에서 처참하게 밀렸던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은 삼성전자가 그렇잖아요. 삼성전자가 뭐 지금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다시 이제 저점 찍고 6만 원을 오니까 뭐 최근 이제 매스컴에서는 뭐 6만 전자 역시 삼성전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지금 시세를 가지고 노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이게 지금 업황이 뭐 급격하게 변화됐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최근에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D램 같은 경우에 이제 치킨 게임이 시작됐다. 예. 이제 공급을 축소하기 위해서 가격, 이제 공급을 축소를 하는데 그러면 가격을 좀 떨어뜨리고 그래야 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가격을 절대 안 떨어뜨리잖아요. 니들 다 죽어라 이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아까 부각되는 면도 없잖아 있겠지만은 그 부분보다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계속 정리를 해드린 것처럼 외국인 투자가들이 엄청나게 갖다 팔았던 부분들을 다시 일정 정도 저점에다가 포트폴리오를 재편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시장은 삼성전자를 일단 그 뭡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이 일정 정도는 빨아주게 되니까 뭡니까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그 매도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벼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최근의 흐름이고 그게 대형주 중심으로 연출되고 있는 장세.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어떤 흐름은 베어마켓 랠리 그 다음에 대형주의 차별화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어떤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직까지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경기의 어떤 그런 흐름들은요, 여전히, 뭡니까. 아직까지 경기 불확실성은 아직까지 유효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FOMC 회의가 열리겠지만 FOMC 회의에서도 이번에도 사실은 뭐 빅스텝이라든지 최소 자이언트 스텝 정도로 좀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미국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금리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즉 그 얘기는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 시장 주변의 수요 확충. 그러니까 지금 일정 정도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정 정도 가격들을 저점에서 올려놨잖아요. 2100포인트에서 지금 2330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올려놨단 말이에요. 올려놓고 난 다음에 그러면 거기서 추가적으로 그 가격대에서 더 사가지고 올리려면은 기본적인 시장의 주변 환경들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전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아직까지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유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기조가 꺾인다라는 것은 유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막 묻혀 있겠지만은 뭐 이태원 어떤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시장, 저기 뭡니까? 우리나라 국내 외적인 어떤 내외적인 어떤 상황들이 많이 묻혀있는 게 있겠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보면 경기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안 좋은 시그널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현재 있는 시장의 흐름의 대응 포인트는 정하지만은 아직까지 큰 흐름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경계감을 늦춰서는 안 된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장은 이런 부분들도 없잖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또 하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대형주 차별화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제 해외 쪽 하는 흐름도 우리가 이제 그냥 보지 마시고 해외 쪽 흐름도 뭐가 지금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냐면은
다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요. 다우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그 상대적으로 이제 다우 지수가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흐름을 끌어주고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우리가 S&P 500 이전에 다우하고 나스닥을 한번 이제 구분을 해보면은 보시면은 다우 같은 경우에는 이미 33일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시키면서 지금 랠리가 연출되는 가운데 어느덧 300에서까지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우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시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 33일선 이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미국 시장의 경우에도 다우하고 나스닥하고 다른 것이 나스닥은 여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점. 이건 상대적으로 뭐냐면 미국 증시도 결국은 어떤 그 기술주라든지 성장주 이런 부분들이 가벼운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좀 우량형 종목들이 시장의 흐름을 단기 랠리를 주도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은요. 지금 보시는 이제 종합주 이게 지금 종합주가 지수거든요. 종합주가 지수가 이제 33일선을 돌파시키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조금 이제 미국보다는 약간 좀 뒤처지고 있죠. 처지고 있는데 보시면은 33일 이동평균선을 돌파시키면서 60일 이동평균선까지 지금 이제 지수가 좀 올라왔단 말이에요. 올라왔는데 요거를 세분화해서 한번 보면은요. 결국은 이제 이거는 대형주 업종이에요. 그러니까 대형주 업종만 놓고 보면 대형주 업종이 그죠? 이 종합주가 지수 업종의 흐름하고 거의 유사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대형주 업종은요. 종합주가 지수보다는 약간 더 높아요. 그러니까 높다라는 얘기는 지금 보시면은 얘는 지금 거의 지금 60일 이동평균선을 뚫어내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있거든요. 종합주가 지수는 아직까지 60일선이 있는데. 근데 상대적으로 보세요. 이건 대형주 차트거든요. 그 다음에 중형주 차트를 보자 말이에요. 예, 이거 차트 좀 잡아줘 보세요. 지금 이거는 중형주 차트예요. 그러니까 전체 업종에서. 중형주 차트는 보세요. 아직까지 33일선 밑에 있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여드릴 게 이제 소형주 차트거든요. 소형주 차트는 보세요. 이것도 지금 보면은 33일선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지금 가장 강한 그 업종이 뭐야? 업종이 지금 보시면은 대형주 업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은 지금 시장 상황은, 우리가 이제 베어마켓 랠리가 전개되는 가운데에서 시장은 분명히 차별화, 그러니까 한계성을 가진 상승의 흐름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데 그 흐름이 대형주 중심의 차별화 장세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뭐 지난주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은 철저하게 지금은 대형주, 우량주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대형주, 우량주 중심의 대응이라는 것도 이제 그게 이제 큰 판의 어떤 기본적인 바닥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뭐냐면은 많이 올라간 것들과 아직까지 바닥에서 기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트레이닝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시세의 흐름이라든지 시세의 전반적인 흐름들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뭐 시장은 그래요. 이제 왜 이렇게 가볍게 움직이냐면은요. 사실 지금 이제 시장 재반의 악재 요인들은 사실 수면 밑에 있는 것이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소멸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락 모멘텀이 지금 제한되고 있다는 얘기는 뭐 첫 번째로는 뭐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신용잔고가, 신용융자잔고는 지금 16조 원대, 그러니까 지난번에 19조 원대에서 16조 원대로 줄고 난 다음에 지금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머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러니까 매물 압력이 상대적으로는 지금 크게 부각되지 않죠.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는 가운데에서도 지금은 뭡니까? 이렇게 큰 저항 없이 지수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이 가운데에서 뭡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이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순매수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잖아요. 기관 투자가들은 이제 파는 가운데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경우는 계속 지금 순매수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외국인이 다시 이제 한국 증시를 좋게 보고서 산다라는 측면도 있겠지만은 글로벌 펀드라는 측면 속에서 보면은 한국이라는 아직까지는 그 우량한 그 기업, 우량한 나라, 그죠? 이렇게 표현을 해야겠죠. 우량한 나라의 주식이 많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그동안에 팔아놨단 말이에요. 그거를 대형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일정 정도는 약간 포트를 다시 이제 편입을 시켜주는 거.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됨에 따라서 시장은 뭐예요? 일정 정도 안정성을 좀 가져다 주고 있는 거죠. 다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이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의 진정한 의미가 삼성전자가 뭐 이제 본격적으로 뭐 기업의 어떤 그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어떤 경제 성장률이 크게 나아질 것이다. 여기에 배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 이건 우리가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진이 배워맞게 난리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시세의 흐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뻔해요. 시세 흐름들은 여러분들이 시세 포인트는 결국은 딱 두 가지예요. 대형주 중심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랠리를 펼쳤던 종목과 이제 제가 이제 구분을 요걸 딱 명확하게 구분을 해드릴게요. 랠리를 펼쳤던 종목과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 이제 여기 있나? 예. 잠깐만요. 이 하나는 저희 삼성 SDI고 하나는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이런 것들. 예. 이 보시면은요 두 개의 차트를 한번 구분을 해보세요. 하나는 삼성 SDI고 하나는 NC소프트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지수가 이제 일정 정도 약간 저점에서 올라가는 가운데에서 오늘 조정 보였던 종목들은요. 지난주에 막 랠리를 펼쳤던 종목들 있잖아요. 이번 주 초까지. 그러니까 그 삼성 SDI 같이 이런 것들이 이제 대형주 쪽에서 약간 이제 브레이크가 걸려요.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중소형주 쪽에서도 뭐냐면 2차 전지 같은 애들은 이제 그동안에 랠리를 펼쳤던 애들이 약간 숨을 골라요. 그런데 시세가 약간씩 이동이 되는 게 이 종목은 이제 NC소프트거든요. NC소프트라든지 이렇게 이제 상대적으로 시세가 바닥에서 기었던 애들. 얘네들이 최근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NC소프트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 보시면은 뭐 LG전자 같은 애들, 그죠? LG전자 같은 애들, 예, 이걸 좀 크게 좀 잡아드릴게요. LG전자 같은 애들, 이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SOE 같은 애들, 그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의 흐름 속에서는 이제 시대가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대형주에다가 이제 타깃을 정해놓고 대형주 쪽에서 선발로 나갔던 애들, 너무 이제 급하게 올라갔던 애들, 걔네들이 약간 숨을 고르고 밑에 있는 애들, 이 꿈틀대는 흐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 함께 본다고 하면은 위에서 움직였던 애들은 조금 이제 한 2, 3일 정도 더 이제 눌림목을 대기를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인 애들 그런 애들의 경우에는 뭐 오늘부터 다음 주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배팅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찾아보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 이제 어떤 특정한 종목도 중요하겠지만은 대형주를 이제 타겟으로 놓고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검색을 하면서 그런 종목들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를 해드릴게요. 정리를 해드리면은, 지금 장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그러니까 간단 명료하게 접근을 하세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제가 뭐 FOMC 회의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요. 이제 항상 보면은요. 이 어떤 악재성 재료라든지 뭐 새로운 좋은 재료 이런 것들은요 이미 시장에 선 반영이 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악재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금리 인상 이슈라는 것들도 사실은 이제 큰 흐름 속에서 금리 인상 이슈는 아직까지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맞지만은 이번에 벌어지게 될 이제 FOMC 회의 어떤 결과에 따른 부분들도 단기적으로 출렁출렁 거릴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새로운 하락 모멘텀으로 된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구분하고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의 성격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성격 하에서 시장에 수익을 주는 핵심 흐름이 뭐냐. 그걸 정리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단기 매매 마켓 랠리가 2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 다음에 그런 가운데에서 시장의 핵심 포인트는 대형주 중심의 차별화 장세가 연출되고 있다. 그리고 그 대형주 중심의 차별화 장세는 어떤 새로운 추세 모멘텀 전환이라기보다는 그동안에 빠진 데 따른 반발 매수 심리라든지 외국인 투자가들이 포트폴리오 재편 과정에서 나타나는 흐름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뭐예요? 시장은 기본적으로 이제 단기적인 어떤 베어마켓 랠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아직까지는 유효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아직까지 과열권은 아니기 때문에. 종목별로는 과열권이지만은요. 지금 시장의 전체적이 그러면 과열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은 밑에서 있는 종목들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일정 정도는 올라오고 걔네들까지 올라오고 나야지만이 과열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시세 구분을. 그래서 이제 박스에서 추세 전환이 됐다라는 점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은 여전히 삼성전자 중심의 대형주 차별화 랠리 이게 지금 시장의 키 워딩이자 핵심 포인트다. 다만 중요한 것은 시세가 순환되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앞서서 나갔던 애들은 이제는 약간 단기적인 눌림목 조정이고 밑에 있는 애들이 꿈틀대는 그런 국면이다. 지금 2차 국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타켓을 정한다면 그런 종목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은 그러면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박스가 아니라 지금은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목표치를 설정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목표치는 이제 뭡니까? 이평선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뭐예요? 거의 이제 120의 이동평균선 짜리 전후 2400포인트가 되겠죠. 요 정도까지 이제 목표치를 설정을 하고 후발주 중심의 대응, 그러니까 길목지키기 대응했죠. 그런 대응을 하고 먼저 이제 나갔던 애들, 얘네들의 경우는 눌림목을 조금 더 기다렸다가 저가에 눌림목하는 그런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서 현재 장세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